지금 시각 6시 9분. 외부 기온 5도입니다. 저녁 6시 9분인데 외부 기온 5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쇼파티TV의 고프로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 엄청 추운 날씨예요. 기온 5도, 4도.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이었고, 일단 궁금해서 와보긴 했는데, 일단 물속은 생각보다 수온이 그렇게 차지가 않아요. 수온은 재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왔으니까 춥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여울이고 그 옆에는 속, 제가 지금 자리한 곳은 상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목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상목을 먼저 노려보고, 그러고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쏘가리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네요. 수온 한번 재보겠습니다. 수온 11도. 보이나? 11도예요. 다시 한번. 네, 11도. 11도 나와요, 11도. 여기가 나와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서쪽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 16분의 1로 바꿔보겠습니다. 왔어. 나이스. 그렇지. 왔어. 우와. 흘려주니까 딱 먹었어요. 오, 대박. 오, 시야 좋은 것 같아요. 이야. 한 마리 나왔습니다. 떨구만. 보이시나요? 아, 엄청납니다. 이렇게 걸렸어요. 살짝. 아니구나. 이 정도 걸렸구나. 어이구야. 너무 좋습니다. 이야.
잘 가라. 아, 이걸 마지막 캐스팅으로 철수하겠습니다. 못해도 기온이 지금 막 2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갑 낀 손이 얼었어요. 제 맘대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이 추운데 청정권에서 소화리 한 마리 봤다는 거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가야겠습니다. 물속에서 나오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차에 타서 시동 걸었습니다. 지금은 9시 19분. 외부 기온은 1도. 어, 너무 추웠습니다, 진짜. 아, 이제 청정권은 소갈이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하러 나오시는 분들 방 안에 신경 써주시고 즐겁게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